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임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미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나를 쫓아가 우선으로 나와 구름에 앉으리라 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시되 당신의 낯을 길로 얻으소서 땅의 외식이 다이도 걷을 때가 이르렀습니다. 구름이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유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도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를 크게 던지네. 함께 읽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터졌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천한 종 가리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주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채우게 되는 게 한 역사와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에 가시고 인도에 가시고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두 추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구속과 그 구원과 심판이라는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곡식을 추수하는 그림과 포도를 추수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곡식 추수라는 것은 성도들의 구원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포도 추수는 믿음 밖에 있는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을 추수하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14절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 그러죠. 사도가 또 무엇을 보냐 하면은 첫째 흰 구름을 봐요. 그래서 흰 구름 이게 네펠렌이라고 하는데 이 구름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이게 어떤 것을 뜻하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뜻해요. 그러니까 흰 구름이 있다는 거 그 영광의 보좌를 의미한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잖아요. 성도공같이 뭐 구름을 이렇게 막 타시거나 오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오신다는 거죠?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죠. 영광 중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흰 구름이 있는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는 것은 그 영광 가운데 영광의 보호자의 이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인자와 같은 이 이 구름의 인자 같은 이라는 문구의 배경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에요. 여기 보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그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갖다 묘사하는 것이죠. 그 머리에는 그래서 뭐가 있다?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금면류관이 있다. 금면류관. 이 금면류관이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인데 이것은 왕가 아니고 화가 아니죠. 근데 금으로 만든 그런 왕관이에요. 이 금, 쿠리눈이라는 이 금은 금의 왕관, 금빛의 이런 뜻인데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 그죠? 그걸 갖다 뜻합니다. 이 금 면류관이 의미하는 것은 하늘과 땅, 이 온 우주 만물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께 있다. 이 인자와 같은 예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왕권과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다는 이 단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든 만물을 갖다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만물의 시작도 예수께서 하시고 끝도 예수께서 마치시는 거고 구원의 모든 과정도 예수께서 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그게 말씀하시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홀로 행하시고 이루시고 계신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에 들려있는 것이 뭐다? 예리한 낙. 예리한 낙. 이 드레파손이라고 하는 이 낫, 이것은 이제 가지치는 낫을 뜻하기도 해요. 곡식을 거두고, 여기서는 곡식이 나오고 또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포도나무를 가지치게 하는 거, 막 이렇게 치는 거죠. 자르고, 그죠? 그 포도송이를 갖다 잘라서 이제 곡간에 드리고, 곡식을 잘라서 곡간에 드리는 어떤 그런 도구죠. 구부러진 낫, 여러분 아시죠? 그런 낫인데, 여기서 이 가지치는 곡식을 거둘 때 쓰는 이 낫이 의미하는 것이 뭐야? 낫이 의미하는 것이 또 뭐가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또 이게 스가랴서 5장 1절에 보면은 스가랴서 한번 가볼까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기가 있더라 이렇게 했어요. 두루마기. 여기서 두루마리가 있더라 돼 있는데 이 두루마기가 이게 하나님의 뭘 의미하죠?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낮이라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낮.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70인역으로 즉 헬라어로 번역돼서 70인역 성경 구약에 하늘로 날아가는 두루마기가 아니고 낮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낮. 같은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기가 뭐예요? 두루마리가 낫이랑 동일한 단어를 써요. 그렇다면 두루마리는 뭘 의미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니까 이 낫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 지금 예리한 낫은 여러분 다 의미가 뭔지 이해하실 거예요. 예리한 낫 칼이잖아요. 히브리서 보면 이 말씀을 갖다 뭐 어떻게 표현했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그런 홍과 및 골수를 쪼개는 그런 말씀이다. 그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말씀을 갖다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가? 말씀이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낫을 갖다가 가지고 그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사용하셔서 구원을 하시는데 이 낫을 갖다가 휘둘러서 갖고 곡식을 갖다 거두어 드린다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 그렇죠? 그 말씀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 되신 그분의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죠. 믿음 밖에 있는 거. 그것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보면은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카타 알레테야, 뭘로? 진리대로 될지 우리가 압니다. 진리대로. 카타 알레. 여기서 진리는 누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그 진리는 예수시잖아요. 그냥 말씀 자체도 이 말씀이 다 나다 그러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 기준이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 예수에 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막 낫을 이게 칼로 이제 막 곡식을 거둬서 드리는 걸 갖다 말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일하십니다. 그 말씀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죠 믿음 안에 있게 하시는 거 구원의 역사를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그림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죠?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말씀하세요. 다른 천사가 여기서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의미는
이 천사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명령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시죠. 그렇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마음대로 그냥 막 한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자들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삶이 다른 것입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만 찬송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찬송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미 묵시 가운데 완료된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도 친히 그 심판의 때는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천사가 지금 명령을 하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럼 본문에서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전달하는 그림을 보여주셔서 오직 그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담이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요즘 사이비 집단은 예수님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때를 나도 모른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사이비 집단들은 여러분 교주들이 뭐라고 네? 매돌 며칠 뭐 다 예수님 오신다 무슨 하나님 오신 자기네들이 그 때를 더 잘 알아요. 그죠? 네? 대단한 것 같아요. 다들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 한 60몇 명이 있대요. 60몇 명. 네. 제가 얼마 전에 웃긴 얘기 듣는 게 여담이지만 또 요즘 뭐 여러분 무슨 넷플릭스에서 뭐 저는 뭐 한 번도 못 봤는데 누가 그러던데 뭐 JMS. 아니 뭐 JMS에 대한 걸 갖다가 뭐 한대요. 했다나 한다나 전 넷플릭스를 안 봐서 모르는데 근데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대매요 그 사람 JMS.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 JMS가 독일로도 그 사람 이름이 뭐지? JMS 정명석 그 사람이 막 독일로도 쫓겨와갖고 막 어디 묵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제 친구가 뭐 독일 어떤 여자의 집에 잠깐 뭐 뭘 가지러 갔었는데 갑자기 한국 남자가 이렇게 큰 사진으로 벽에 붙여 있더래요. 사진이 크게 대형 사진이 그래갖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주님이라고 되게 독일 여자애가 그 제 친구가 너 정명석 아니 그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 적이 기억이 나요. JMS 왜 그랬더니 그 독일 여자 그 마루에 큰 대형 사진이 붙어 있대 그 사람. 아,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도대체, 참, 근데 뭐, 그 사람이 여러분 생긴 것도 되게 촌스럽고, 되게 볼품 없고, 공부도 못했고, 되게 초라하고, 뭐, 그렇다며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이 많은 이 여자, 그때 젊은 여자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 말을 하네. 예수님도 볼품 없고 초라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서 에?
지금 이 정명석이 지가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 고마워하겠습니다. 무슨 할 말이 없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 다들 참 사람들이 이 세상이 참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간들 정말 다 진짜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인 것 같아요. 다 정말 가망 없어요. 제가 볼 때 가망 없어요. 가망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우리 다 똑같죠.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그 심판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함 앞에 누가 설 수 있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이건 도토리 취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아시는 저의 분들이 소망.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말 안 되는 건데. 일단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혹시 몇 명이 재림 예수예요? 예수님이에요, 자기네들이 다.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다 자기들이 예수님이 되려고 하죠. 64명만, 64명 다 되고 내가 예수라고 하지만 인간들이 가만히 보면 다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예수처럼 대접받고 싶고 영광을 받고 싶어. 그런 우리의 속성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죄성인데. 다 내가 신대기 하고 있는 다 이 기가 막힌 것이죠. 천사가 뭐라고 또 본문에서 외치죠? 당신의 낮을 휘둘러 거두소서. 낮을 휘둘러 휘둘러 팝송. 이것은 즉각적인 착수를 계시하는 단어예요. 페프손토 드레파손. 이 낮을 보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것을 보내다. 이 페프손이 즉각적인 어떤 것을 보내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낮으로 익은 곡식을 잘 잘라서 농작물을 거두기 시작하다라는 의미의 초보입니다. 이 거두라, 이 테라송, 이게 태기조의 제일 부정어 명령법 능동태인데 이게 추수하다, 수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부정과거로 쓰인, 부정과거 시제로 쓰인 것은 즉각적으로 이것을 시작하라.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아까 좀 아까 살펴봤지만 이 낮이, 이 낮이라는 이 칼이 어떤 의미다?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낮을 휘둘러 거두소서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일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께서 가시잖아요. 그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갖다가 구원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러죠? 추수하신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신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서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고, 복음을 설명해 주시면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갖다 말씀으로 추수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추수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5절, 38절 보면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이제 이 인생 이 어떤 그들 그들의 어떤 시간이죠. 역사 속에서 이 추수의 때는 아직 네 달이 남았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바로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말한다, 나는 말한다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 추수의 때가 지금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추수의 주인공은 추수를 누가 하신?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수를 하시러 오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시간까지 추수의 때는 남았지만 지금 이 추수는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인 추수의 때 이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아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지금 추수한다는 의미를 갖다 구원을 갖다 입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하는 근거를 갖다 12월 15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은 땅의 곡식이 다 익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추수를 한다. 여기서 익는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이 추수를 추수할 때 이 이것을 추수한다는 단어, 익었다는 단어가 이 15절에서 익었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셀란테라고 그래요. 엑셀란테. 이 엑셀란테라는 단어는 크세라이노라는 단어의 부정과 직설법 수동태형이거든요. 이게. 근데 크세라이노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정확히 말해서 우리나라 성경에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정확한 뜻은 뭐가 익는다가 아니고 이 정확한 뜻은 말리다, 마르다, 시들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다? 여기서 이거가 아니고 여기 한번 써주세요. 여기 이거가 아니고 마르다, 시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들게 되다예요. 이게 시들게 되다. 근데 추수하게 되는 근거가 뭐냐면 이거 곡식들이다 시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들게 되다. 그러니까 말라진, 시들해진 곡식을 거두라는 의미가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당시 유대인들의 그 유대 그 농사의 생리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은 이 농사 그 생리상 제일 먼저 마르게 되는 것이 뭐냐면 땅이에요. 땅. 추수할 곡식을 추수할 때가 보면 땅이 먼저 마릅니다. 그 다음에 땅이 마르면 그 다음에 마르게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곡식일까요? 곡식 주변에 있는 그런 잡풀들일까요? 잡풀들이에요. 잡풀들. 잡초들. 이런 것들이 마릅니다. 땅이 마른과 동시에 그런 것들이 말라요. 그죠?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가라지라고 하죠. 교회 안에 알곡과 뭐가 있다? 가라지가 있다. 그 잡초. 그런 것들이 마른다는 거죠. 그리고 맨 끝에 남는 게 뭐다? 곡식이에요. 추수할 곡식.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데 여기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희어진다는 게 뭐예요? 모든 것들이 다 아직 말라 비틀어진 상태를 보고 있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어디 나오죠? 구약에? 지금 이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구약에 나오죠. 이사야서에 나오죠. 몇 장? 6장에 나오죠. 이사야서 6장 한번 가볼까요? 우시왕이 죽던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열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둘러는 자기 얼굴 가리고 둘러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러는 날이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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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으니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여주시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의 일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는데요? 못한대요. 보기는 보아도 본대요? 못 본대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원래는 여러분 그래서 제설 우리 복음을 전하면은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뭐야. 뭐죠? 만나죠? 이게 뭐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면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감기게 하라. 염려하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을 받을까 하나. 인간의 힘과 인간의 어떤 능력과 인간의 의지로 구원을 하는 것을 입을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모습.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가였더니 주께서 대답하되 여기 나오죠.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죠? 이렇게 사람들을 멀리 옮기지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이 뜻은 뭐냐면 다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가망 없이 된다. 가망. 이 추수할 때가 어떤 때냐? 모든 것들이 가망이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말라 비틀어진 상황. 인간의 힘과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는 뭔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구원이라는 것을 절대 내가 이룰 수 없구나, 무능력한 인간의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나라는 그 육의 부인인 거예요, 이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말라 비틀어진 상황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사용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이해가 되십니까? 추수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바로 이런 상태로 주님께서 끌고 가신다. 그때 뭐예요? 거룩한 씨, 그죠? 그 거룩한 씨가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되는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말씀을 지켰다고,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내가 뭔가 했다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인 건 여러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휘어져. 다 말라 비틀어져.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상태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보는 이 어둠 속에서 바로 내가 그런 상태에 있구나를 보는 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바로 이런 나의 부인 가운데로 내 존재를 갖다가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 내가 이런 말라 비틀어진 상황 속에 있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직 인간은 믿음의 주 영존에 계신 예수만, 그 거룩한 씨만 의존케 되고 바라보게 된다. 구원은 그래서 거룩한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성경은 바로 그래서 그 은혜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가 아니면 왜 안 되는지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좌우의 날성 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을 휘두르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쪼개심으로 오직 예수라는 거룩한 씨가 아니면 안 되고 보게 하시고 거룩한 씨 대신 예수로 추수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구속의 역사예요. 그러기에 예수님 언젠가 이 땅에 추수를 위해 오시겠지만 이미 이 추수는 이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저희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벌써 이미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묵시 가운데 이미 그것은 다 어떻게 됐다? 완료되어졌다. 완료되어졌다. 그것을 이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만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주실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결국 이 땅의 곡식, 즉 성도들의 추수라는 것은, 그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홀로 행하시는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을 지나면 이미 율법 안에서 심판의 때를, 이 말라 비틀어지는 이 심판의 때를 지나가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말라 비틀어지게 되지만 그 심판을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들로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걸 갖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렇게 성도의 구원이 오직 예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16절까지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보죠. 또 다른 천사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 게 역시 예리한 낮을 가졌더라 말씀하세요. 그죠? 이제 17절부터는 예수 밖에, 은혜 밖에 거하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갖다 그려주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역시 성전으로부터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14절에서는 이 낮을
그죠? 이 휘둘르는 칼, 그 가지치는 이 칼을 누가 가졌죠? 인자 대신 예수가 가지셨는데 이 17절엔 누가 가져요? 네? 천사가 갖고 있죠? 17절에는 천사가 낮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여러분 예수가 가진 낮은 뭐예요? 그것이 말씀이라고 하죠. 예수라는 말씀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여기서는 뭐예요?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다. 천사가 심판을 행하고 있다. 예수의 놀라운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내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가 다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가진 자를 향해 큰 음성으로 불러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그래서 불을 다스린다. 그래서 불이 의미하는 것이 뭐죠? 심판이죠. 그렇죠? 그래서 심판을 집판하는 천사가 지금 나온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거두라. 그런데 보니까 그 포도가 익었다. 그죠? 아까도 익었다 그런 표현을 썼지만 여기도 익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 두 개 같은 익었다 한국말로 번역될 때 같은 익었다 했는데 이 헬라어 두 개가 달라요. 이것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까 익었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이게 익었다가 마르다, 그래서 시들다, 그죠? 다 말라 비틀어지다. 그런데 여기 익었다는 표현,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 전에 이 땅의 포도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리한에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 할 때 이 땅의 포도송이 땅 안에 갇힌 투스 보스 위아스테스 암펠루테스게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직역을 하면 땅에 연결된 땅 안에 갇혀 있는 포도나무에 달린 포도송이에요. 포도나무라는 이 땅 안에 갇혀 있는 죄된 세상 속에 그 안에 있는 불신자들의 모습이 포도송이고 그죠? 그들이 살아가는 이때 세상을 갖다가 포도나무와 그 땅으로 표현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들을 수확하는 이유는 포도가 익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쓰인 헬라어 이 15절에 익었다는 쓰인 헬라어 다른 헬라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에크마산이라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에크마산 이것은 아크마조의 제일 부정나고 직설법 능동태예요. 이것은 아까 그것과 반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그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시들다, 그죠? 마르다. 근데 이 단어는, 이 에크마조의 이 단어는 꽃이 가장 아름답게 핀 절정의 상태예요. 오늘 이렇게 교회 오다 보니까 이 양재천 노예, 저 무슨 꽃이에요? 저기 핀 게 옆에 막 이렇게 막 꽃들 폈던데. 네? 벚꽃이에요? 벚꽃? 아, 야, 정말, 여기는 진짜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재천 노예 이렇게 쫙 오는데, 양쪽에 벚꽃이 벌써 피나 보죠? 3월에 벌써 피나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이 꽃이 이렇게 가장 아름답게 핀 절정의 상태. 이걸 갖다가 무슨 말을 하면 에크마산이라는 단어죠. 여기서 포도송이가 익었다라는 표현. 이 포도송이 가장 아름답게 절정의 상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더 이상의 성숙은 이제 있을 수가 없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아니, 이런,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단어가 왜 지금 심판을 갖다가 그려주는데 쓰였을까요? 꽃이 가장 아름답게 핀 이 절정의 상태라는 이 에크마산이라는 단어가 익은 이렇게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번역이 좀 약해요. 이게 같은 익은을 썼단 말이죠. 아까 그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아까 마르다, 그죠? 시들다 이건 뭐다? 가장 아름답게 절정의 꽃이 핀 상태. 왜 여기 심판이라는 이 그림을 설명하는데 이 단어를 썼을까요? 특히 아까 익은 거 마르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 말라 시들어버려도 그런데 그게 구원이야. 그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심판을 지금 하나님께 표현하시려고 하는데 어때요? 자기놈답게 빙그런 형태를 갖다 보여줘요.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 보면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푸른 말로 결국 곧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꽃이 가장 아름답게 지금 핀 상태예요. 그럼 이 꽃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좀 있으면 끝나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떨어지죠.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쓴 것은 바로 인간들의 의, 인간들의 힘, 인간들의 노력으로 쌓아 자신들을 아름답게 보이려는 그 인간들의 절정의 상태는 곧 사라질 것들이다 라는 그 심판을 갖다가 설명해 주십시오. 인간들은 영원히 심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고 나도 그렇게 아름다운 자로 가꾸려고 하고 그죠? 잘나 보이려 하고 좋아 보이려 하고 절정을 맞이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이 풀에 꽃이 시들고 풀이 마르는 것처럼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지금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데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아름다워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이고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십니까? 그걸 마른 상태다, 식은 상태다. 예수로 덧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는 지금과 지금으로 이제 진리만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을 갖다 여기다 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지금 교회들이 추구하는 게 뭔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근데 진짜 구원을 추구하는 것인가? 영적인 구원을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런 진짜 아름다운 상태를 갖다 우리 힘과 우리 노력으로 이 교회를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자 하는 게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지? 가만히 보면.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추구하는 것들이 결국 인간들의 겉모습들을 갖다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들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교회가 뭐 나쁜 일하고 뭐 여러분 그러라는 게 아니고 선한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과연 가치가 뭔가 교회가 한 일들이 뭔가 목사가 할 일이 뭔가요? 이거 되십니까? 어떤 목사는 그런 말을 하세요. 정치를 안 하는 게 죄다. 어떤 목사는 정치를 안 하는 게 죄예요. 그 사람은 정치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그런데 또 사람들은 엄청 모이대요. 아, 진짜 엄청 따라다니고 여러분 진정 저와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된 놀라운 역사에 있게 되게 하는 소망 우리 교회가 할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은혜를 갖다 전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교회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게 하는 소망합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커진다는 것도 보여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탁 터버리세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누구만 전해? 예수만. 여러분 흩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흩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뿔뿔이 하나님을 터버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진정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어디 있으나 그럼 복음 아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힘이 세고 뭐 장소가 좀 아름다워 이렇다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천명 만명 모였으면 뭘 봅니까? 그죠?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교회하고 죽어라 기도하고 소리 지르면서 외치면서 믿습니다 연발하면서 하면 뭐 예수 아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뭔 말씀을 하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그냥 부처나 하나님이나 마음에다나 다 똑같아 그냥. 내 소원 들어주면 그게 하나님이야. 이름만 바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참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는 참 하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에 관심이나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무슨 교회 성도라고 신자라고 이렇게 막 너스를 떨어요. 다 가짜들인데. 아, 절에 가세요. 그냥 차라리. 아니면 저기 이슬람 사원에가. 제가 볼 땐 다 다를 바가 없어, 가면 여러분. 교회만 오면 성도예요, 여러분. 뭐가 성도인데요? 말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도대체 말씀에서 말씀하는 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야. 뭐, 바라는 거 이루어달라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럼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뭐, 저 앞에 있는 저, 뭐, 법, 저기, 저 스님도 설교하는 거 보니까 뭐, 절대적 기도예요. 죽어라 기도하면 되게 해주신다. 그게 하나님이고 부처고이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말씀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해주실 거야. 성금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하고, 뭐였고, 으쌰으쌰. 오면 칭찬해주고, 그냥 같이 나 높여주고, 이러네. 너 이거 하니까, 야, 너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해주면서, 교회에서 이 공동체가 막 사람들이 막 많이 꼬이고, 막 모여갖고, 막 좋은 좀 선한 일 해가는 거, 보람 느끼면서, 보람. 전혀 예수랑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는, 그게 부처여도 상관없고, 이슬람 무슨 마음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몰라요. 알려고도 안 하는데, 관심도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 관심이 있으십니까? 진짜로 이 갈망이 있으세요? 알고 싶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여러분 다 해석이 되세요? 로마서 읽으면서 해석 되세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아, 그러면 알고 싶어야 되는데,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고, 이게 알고 싶고, 이 갈망이 있고 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은 없어요. 돈 버는 데까지만 있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데만 다 매여 있어. 그냥 이거는 지식, 제가 볼 때 지식 취미 생활이에요. 제가 볼 때 지식 취미 생활. 그냥 지식 쌓기 조금 환경 조금. 다른 데보다 제가 이제 헬라우 쓰면서 조금 하니까, 아, 여기 조금 뭔가 이 목사님이 조금 더 유식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뭐, 여하튼. 뭐, 그런 겁니까? 이게. 제발, 진짜 말씀을, 여러분, 진짜 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갈망이 되고 열망이 되고,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게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어쨌든 이게 진짜, 여러분, 좌회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이 칼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깨지고 찢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고통이 여러분 안에 또 있기도 되기도 하고 눈물도 나면서 그런 또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실존해 보게 하시는 은혜가 또 이런 말씀 속에서 있고 말씀 전체가 예수를 갖다가 로마서를 보면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보면서 어디를 봐도 그 예수가 여러분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한 구절을 갖다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집에서 쓰시면서 그걸 갖다가 해석을 해보시고 야 이 너무나 귀한 말씀 생명이구나 이게 진짜 생명 예수라는 생명이 여기 깃들어 있고 말씀이 여러분 우상대라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알아가는 참 정말 그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교회죠 그게 여러분이 교회죠 취미생활 아니면 취미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이상해서 그럴듯해 보이려고 하는 예수는 없고
이런 절정을 갖다 내는 건 이게 뭐야? 다 심판 아니에요? 예수처럼 아름다워서요, 자기. 예수같이 될 수도 없는데 그 모습만 그렇게 착해보려고 하는.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게 된다. 포도주 틀에 포도를 놓고 밟는 그런 표현을 상징하는 게 성경에서 뭐죠? 심판이죠. 심판. 요엘서 3장 13절 같은 데 보면은 요엘서 3장 13절 너희는 낮을 쓰라, 낯을 쓰라, 곡식을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친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제 여기서 인용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사야서 63장 보면, 이사야서 63장 보면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고 다 서로와 서로를 갖다 다 보충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랑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 구원을 구원한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째요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에 밟은 자 같으냐? 여기서 이런 인용을 갖다 한 거죠, 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 내가 노함으로 말며 무리를 밟았고 보나무로 말며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먼저 도와준 자도 없고 붙들어준 자도 없음으로 이상하게 여긴 내 팔이 나를 구원한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 내가 노함으로 말며 만민을 밟았으면 내가 보나무로 말며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요한일서 3장과 이사야서 63장을 갖다 잘 인용해서 지금 이 포도주 틀을 갖다 심판이라는 것을 갖다 여기 설명하는 것으로 인용하고 있는 거죠. 이 포도주 틀이 어디 놓여 있냐면 성 밖에 놓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이라는 헬라 폴리스는 성읍 도시인데 여기서 정관사가 딱 붙어 있어서 이 성 도성은 예루살렘을 뜻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 이 예루살렘이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지옥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 심판이 있다.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 이 성 밖에서 심판을 당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세요. 예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이 성 밖에서 받아야 될 심판을 누가 받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2절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12절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피로써, 그렇죠? 이 피 흘리는 이 고난을 성 밖에서 이 성 밖에서 이 피 흘리는 고난을 받을 자들이 죄인들인데 그것을 다 예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 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셨나요? 이들이 받는 심판이 어떤지를 최종적으로 20절에서 보이죠.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다. 이 말굴레, 칼리노스라는 애를 나오는데 이게 말의 재갈입니다. 이 말에 물린 재갈이죠. 이 포도주 틀을 막 밟으니까 이게 막 피가 막 이제 올라왔는데 이게 막 차고 차서 이 말 재갈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심판의 처절함을 갖다 우리가 설명하시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여기시죠. 사실 이 표현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악인들이 당할 극심한 고통을 나타낼 때 쓴 유대인들의 관용적 표현이라고 했어요. 이 표현이. 그리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다 그게 있죠. 1600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192m거든요. 이게 1600을 곱하면 300km예요. 300km는 애굽과 시리아를 관통하는 거리입니다. 애굽과 시리아. 이 팔레스타인 전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상징적이죠, 여러분. 1600 스타디아라는 것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성경에서 4는 뭘 뜻한다고 그랬죠? 4. 4방위. 전지역을 뜻해요, 전지역. 거기에 10이라는 그 당시에는 큰 숫자가 곱해지는 거예요. 10은 완전수, 온전수죠. 그죠? 그걸 두 번이나 강조해서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심판이 완전한 심판이 되게 될 거다. 온전한 심판이 되게 될 거고, 온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받는 심판이 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 스타디움, 1600 스타디움이라는 거죠. 그 심판 가운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명쾌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서, 성문 밖에서 그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십자가라는 건 여러분, 가장 극악무도한 처형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여러분 못을 박아서 걸어놓을 때 이 근육이 다 비틀어집니다. 점점 피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그게 3일이나 4일 걸린대요. 3, 4일 건강한 사람 일주일까지도 내달리는 그러면서 여러분 폐에 물이 차기잖아요. 그 고통은요 상상을 초월한대요. 그러니까 계속 일주일을 고통만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일찍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로마에 반역한 반역죄인만 십자가 처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들도 그냥 강도가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반역자. 로마의 반역자는 어떻게 보면은 애국자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살릴래? 바나바 살릴래? 그러잖아요. 바라반가요? 바나반가.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다 바나바 그러잖아요. 그 강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강도가 그런 강도가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쁜 뭐 도둑질하고 뭐 그런 강도 살리라고 그랬겠어요? 아니라고요. 당시 그들이 유익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살기라는 거예요. 그 바나바는 애국자였던 거예요, 사실. 로마를 갖다 반역하는 폭동을 일으켰거나. 그죠? 독립운동한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어떤 일제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열심당원도 누구세요? 가론 유다가 열심당원이라는 건 독립운동가들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앞에서 독립시킬 가로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그 사람이 예수를 판 거예요. 왜? 예수를 이용해서 예수가 막 기적을, 표적을 일으키니까 야, 저 사람이 뭐 로마 군대를 갖다 단순히 무찌를 수 있겠구나, 이런 착각한 거죠. 예수가 오신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 그랬는데, 이 세상이 내 세상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들의 어떤 이상 속에는 이 이스라엘이란 땅을 갖다가 최고의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독립시켜서, 그죠? 그런. 여러분, 그 십자가는 그래갖고, 이 극악무도한 이 반역자들만, 당시 애국자들인 겁니다.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형을 갖다 누가 받으세요? 예수께서. 사실 예수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들의 의의 때문에 예수라는 진짜 의의를 십자가로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인간의 이 죄성을 갖다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그러나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모든 율법의 정죄를 다 받아내자 언약을 완성하신 영광의 자리가 되신 것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정죄의 그 값을 예수께서 내가 다 테텔레스타이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완전히 일어난 거죠.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보게 되고 오늘도 예배하게 되고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자들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성문 밖에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 위에 심판을 다 받으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14만 4천 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케 될 자들로 만들어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게 되는 교회들이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